네, 어제 장이 마감된 이후에 호실적을 발표한 기업들이 많았습니다. 먼저 첫 번째 종목부터 살펴보시죠. 네, 먼저 첫 번째 종목은 우리금융지주입니다. 호실적을 발표했는데 1분기 순이익이 6,700억 원대로 집계가 됐습니다. 이 사상 최대 분기 실적이라고 하는데요. 비은행 부분에서 우리금융캐피털의 편입 효과가 굉장히 컸다고 합니다. 그리고 이 주력 계열사인 우리은행의 같은 경우에는 1분기 순이익이 5,894억 원으로 집계가 됐는데요. 그리고 어제 이 실적을 발표한 이후에 우리 금융지주 측에서는 코로나19가 안정될 시에는 적극적이고 다양한 이 주주 환원 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다라고 밝혔습니다. 네, 이어서 이 호실적을 발표한 기업 한 가지 더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. 신영증권인데요. 마찬가지로 어제 장이 마감된 이후에 실적을 공시했습니다. 연간 영업이익이 2,500억 원대로 집계가 됐습니다. 전년 대비해서 1,500% 넘게 상승했다고 하는데요. 이 신영증권은 분기마다 실적을 발표하는 기업이 아니라 3월 결산법인입니다. 이번에 발표한 이 실적은 작년 4월부터 지난달까지의 결과라고 하는데요. 일단 금융상품 판매가 호조를 이뤘고 IB 수수료 수익과 운용 수익이 크게 증가했다고 합니다. 또 장 마감 이후에 이 자기 주식 우선주 5만 주 장내 매수 결정을 다시 한번 공시했습니다. 네, 이어서 세 번째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종근당입니다. 어제 종근당이 9개 의약품에 대해서 제조 판매 중지를 받았다라는 소식이 있었습니다. 약사법을 위반했다라는 뉴스였는데요. 일단 식약처에서 의약품 제조소 특별 기획 점검에 나섰는데 종근당이 이 점검에서 여러 가지 위반 상황이 좀 확인이 됐습니다. 약품에 첨가제를 임의로 사용을 했고 제조 기록서를 거짓으로 이중으로 작성한 뒤에 폐기를 했다고 하는데요. 이 뉴스가 나온 뒤에 현재 대체품을 찾는 수요가 크게 늘어났다고 합니다. 오늘 종근당 이슈발로 종목들이 움직일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. 네, 이어서 네 번째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하이브인데요. MSCI 5월 반기 리뷰에서 하이브의 편입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습니다. 일단 1,230억 원의 자금 유입이 예상되고 있는 상황인데요. 특히나 이 신규 상장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 지수 편입 이벤트가 뚜렷한 초과 성과를 나타내기 때문에 이번 편입이 굉장히 기대가 된다라는 분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. 이 여러 가지 증권사들의 매수 전략을 좀 정리를 해보면 종목을 미리 매수하거나 편입 당일에 매수하는 전략을 추천한다라고 밝혔습니다. 네, 지금까지 네 가지 종목 살펴봤습니다.